말 좀 잘해주면 맘먹는 게 나. 이게 너무 싫어 애 새끼들. 아 방장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진짜 얘기 재밌게 나눴는데 맞지? 담배한테 피해 얘들아? 알아 아까 용균 거 미친놈 아니야. 분위기를 못 봐 병신이. 아니 미친놈이 질문을 할 거면은 뭔가 심도 깊은 질문을 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하나님도 닭고기를 드시나요? 미친 새끼 무슨 예수님이 무슨 뭐 어? 헬창도 아니고. 바로 싫어해 박아줄게. 아니 근데 진짜 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지인으로 두면은 진짜 좋을 것 같긴 해. 내가 막 하다가 뭐 어떤 뭔가를 계획을 하다가 뭐 빠그라졌을 때, 내가 혹은 슬플 때, 힘들 때 옆에서 위로 존나 잘해줄 것 같지 않아? 맞지? 내가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존나 착한 애 사람. 아니 난 예수님은 안 믿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존중하고 살아갈래. 어? 근데 우리 엄마도 예수님을 믿네. 아하. 나 지금 이사하고 엄마랑 한마디도 안 했어. 아직도 내가 누나 집 안 해준 걸로 지금 아직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지. 속상하다 얘들아. 정만현이 나 교회 다니라고요? 왜요? 저 악해요? 나 악해 얘들아? 이 새끼 왜 초대해? 왜 초대해? 유튜브 순이야. 아니 형님 그 초대 그 거부 안 하셨어요? 아니 왜 초대하냐고 개새끼야. 아니 형님 뭐? 아니 감사하다고는 말씀드려야겠어 해가지고. 아니 싫어요 존나 박을 거야. 아니 형 싫어요. 너 닉네임 차라리 그냥 유튜브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구독 안 하면 귀신봄 이걸로 해. 아니, 형 솔직히 그 방송을 보는 입장으로도 그렇고 노래를 이제 막 시작한 아니 목소리가 너 일단 좀 진지하게 봐주셔야 되는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좀 약간 얌생이 같고 약간 조금 그 아니 목소리 톤이 좀 역겨워. 아니 형 노래로만 딱 봐야죠. 아니 목소리 역겨워 솔직히. 많이 역겨워. 아까 그 질문도 역겨웠어. 하느님도 아니. 하느님도 닭가슴살 드시나요? 뭔 족같은 질문이야. 아니 치킨 드시냐고 물어봤고. 아, 노래나 쳐해 드립치지 말고 개새끼야 그러면. 아니 형 그니까 아우 재미없어 이제. 그 아우 노잼. 형으로 인해 가지고 아우 노잼. 제가 또 아우 노잼. 유튜브 강 노잼 됐잖아요. 강 노잼. 예? 피드백 좀 주세요. 아, 정색되지 진짜. 피드백 좀 주세요. 아, 노잼. 피드백 좀 주세요. 너무 재미없다. 피드백 잘라고요. 뭔 피드백이야? 내가 말했잖아. 싫어요. 뭐야? 넌 그냥 어? 구독 안 하면 귀신범으로 바꾸라고. 그게 더 아니, 구독자 수 더 올라갈 걸? 피드백 좀 해주셔야죠. 아 순이님 별 좀 쏘고 말씀하세요. 노래대 노랜데. 잘하는 게 많으세요 왜 이렇게. 그리고 순이야 내가 너 평가해 달라 그랬는데 너는 평가할 그 가치가 안 돼. 네가 우준승보다 더 노래 못하잖아. 근데 형 제가 이겼잖아요. 뭘 이겨 이기긴. 아 그래 네 나 이겼어. 그래 나 코트 이겼음 하고 영상 올려봐. 아니 그게 아니라 형 고추 가셔야죠. 아 6,500명 앞에서 아 형이 지긋지긋하다. 이랑 나랑 노래 배틀을 해가지고 지면 아~ 사람들 앞에서 방송에서 고추를 까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만해 급식 새끼야. 그니까 그에 맞는 제가 고추를 까란 게 아니잖아요. 아 그만하라고. 약속을 했으면 책임감 있게 약속을 지켜야잖아요. 맞잖아요. 그건 맞지. 그건 맞잖아. 뭐가 맞아 이 도라이 새끼들아. 아니 도라이 그럼 맞죠 솔직히 약속을 했는데. 아 좀 닥쳐 좀. 아 피곤하다 피곤해. 장난친 거지 그거 방송에서 하나. 아, 나 그거 설명해줘야 되니 얘들아?
뭘 그걸 맞아. 왜 내 꼬치 골라 그래, 얘들아. 아, 꺼져. 수신 거부할 거야. 꺼져. 한번 어그로 끌렸다고 뒤지게 발광을 하네 아주. 아, 초대하지 마. 뭐 니네 초대할 거야? 순이 따까리 새끼들 그냥 니네 순이나 빨아 새끼야. 팩트는 뭔 줄 알아? 내일 방송 키면 니네 내 방송 들어오지. 순이 영상 안 보지. 그게 팩트야 얘들아. 빨아 새끼를 새끼를 빨아 새끼라 이 도라이 새끼들아. 바로 메시지 받지 않음 초대 받지 않음 해버리죠? 급식 새끼들은 말이 안 통해. 유도리가 없어. 자 다른 방 가겠습니다. 뭔가 이 약물고 고춧가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 방 너무 조용하네요 인원수에 비해서. 어? 호트님. 아 노잼. 마지막 한 군데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누구야? 기다려봐. 한 명씩 들어. 한 명씩. 뭐야 이거? 어 와이. 방장님. 나 이거 방을 20명으로 파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20명을 파놓든 말든요. 아니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나울 오빠 몇 살이에요? 24살이요. 연계랑 말 안 해. 내려가. 유 오빠. 네? 아 언니는 프리패스. 스쿼드 오빠. 어. 오빠 몇 살이야? 26. 어 블루문 오빠. 네. 오빠 몇 살이에요? 저 22살이요. 너 내려가. 대민 오빠. 네. 오빠는 몇 살이에요? 25살이요. 너 내려가. 어디 연기들이 말을 걸어. 도피 오빠. 네. 도피 오빠 몇 살이야? 저 29이요. 다마고쭈 오빠. 네. 오빠는 안녕하세요. 다마고쭈 오빠는 몇 살이야? 26이요. 아 그래 여포 오빠. 네네. 여포 오빠는 몇 살이야? 방진님 뭔데 이거? 25? 내려가. 성현 오빠. 어. 성현 오빠 몇 살이야? 23. 너 내려가. 어디 연기들이 말을 해. 이영 오빠. 아, 나 이거 좀 오빠? 답답하네. 왜? 너는 말투부터 싸가지가 없다. 내려가. 유 오빠. 아니 이게 네? 무슨 청량한 진행이야. 아, 유 언니라고 그랬지. 디스 오빠. 디스 오빠? 예. 오빠 몇 살이라 그랬죠? 22살이요. 어 내려가. 나 연기대이랑 말 안 하니까 말 걸지 말더라. 강퇴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언니 몇 살이에요? 그 나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언니. 알겠어요. 석준 오빠. 네. 석준 오빠 몇 살이야? 니엠이 저 살이요. 아! 혼자 알고 우리 엄마 저 살이래. 잠깐만요.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저 마우스가 여기 안 가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빼고 그거 빼고 다 해도 돼. 도쿄 오빠. 도쿄 오빠? 강장님 저기 아래에서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왜 올려달라 그래? 저 사람은 올리면 안 돼요. 인천나을 좀 올려주세요. 인천나을 오빠. 아 예 제가 나이를 속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빠 방송해요? 예, 저 34살이고요. 네. 아니 근데 방 진행이 좀 너무 저기 해가지고 말씀 좀 아니 그 나이 제한에서 제가 방을 진행하는 거에 뭐가 아니, 문제가 있나요? 보세요 나이 제한을 방제에다 두시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한 명 호명해가지고 오빠 나 연기랑 얘기 안 해 이러면서 무슨 개 같은 진행이에요 그게.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세요. 내려드릴게요. 아 무슨 무적의 논리야 그게 또. 마음에 안 들면 나가야지. 내가 강장인데. 아유 씨발이야. 방파고 하세요. 아 존나 어이없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어 뭐 방송하고 있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네. 아 인천마을님이 노래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죄송하대요. 한번 올려봐요. 방송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다른 분부터 내릴게요. 방송국에서 이렇게 사람들 올리는 거구나. 맘에. 방장님. 언니 이거 목적이 뭐예요? 저 그냥 할 거 없어서 파는 건데 이게 이렇게 진지하게 될 줄은 몰랐네.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 갑자기. 아니 이거 방송하고 있어서 사람들 다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아, 방송하는 사람 들어왔다고? 네, 인천 올려드렸어요. 노래하는... 아니, 방장님. 네. 이게 당연히 장난으로 티키타카가 될 수도 있기도 한 부분인데 그냥 어, 너 나이 어리네? 내려버려. 이래버리면 당연히 발언권을 없애는 부분이니까 사람들이 좀 어이가 없죠, 솔직히. 아무리 님이 그러려고 반판 방인데 왜 어이가 없다고 저한테 아 사람들 기분 그래, 나쁘게 아니, 하려고 반방이에요? 아니 어이가 없으시면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기분 나쁘게 하려고 판방이에요? 아니 사람의 기분 나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입장 바꿔보면 드는... 기분 나빠요. 님아 님은 방장이니까 제가 제 마음에 드는 오빠를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아니 권력 휘두르는 거 제 방인데 제 방에서 권력 휘두르면 안 되는 건가요? 방제에다가 명시를 해놓으시면 좋은데 딱 들어와가지고 같이 놀라고 들어왔는데 어? 나이 어리네? 내려버려. 이게 무슨 개꼰대 짓이에요. 아 꼰대니까 내리죠. 아 그래서 인천 나 아 뭐야 방장님. 아니, 꼰대니까 내리죠. 아니, 방장님 요만큼의 그 유도리도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내릴게요.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 불쌍해. 아니 재미없는 걸로 들고 와서 뭐 반박을 하려고 하시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다 나가시면 돼요. 아니 그리고 나이를 속였잖아요 처음부터.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노래하는 코트 몰라요. 그 사람 아닌가? 노래 뭐요? 노래하는 코트예요. 있어요 태물 코트. 인천 나올. 네 태물 아, 있어 그래? 태물. 모르겠어. 태물 있어요 태물. 뭐가 어이가 없으시지? 언니 그래서 어떤 오빠가 취향이에요? 어, 롤 잘하는 오빠 구하고 있는데 여기 다 부실골필밖에 없네. 아. 롤 잘하고 나이 많은 오빠들. 나이는 몇 살 정도? 한 32? 32? 32. 와. 근데 그 나 인천 나올 오빠는 어그로 너무 심하니까 강퇴할게요. 난 이거 말하고 강퇴하는 거니까. 상년하는 무슨 상년아야. 와, 씨. 와, 진짜. 싸가지 존나 없다. 와, 아 씨발. 아 해지가 이런 거야? 야 무섭다 해지. 한 군데만 더 가 재미 좀 뽑아보자 얘들아. 인천 나은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 아 예 맞아요 아, 맞아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예예 예, 예, 맞아 알아요 예. 예. 누구신데요? 뭐 아예 이러시죠? 아예 알아 예 그죠 그죠. 아 알아 제가 대변해 드렸어요. 예예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루문타임님 안녕하세요. 블루문타임님 안녕하세요. 블루문타임 안녕하세요. 쓰리어 장전 발사. 장전 발사. 안녕하세요. 방장님. 네네. 방장님 혹시 인사 보신가요? 인사 보시요? 예 방에 들어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네, 덜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콘 인사보 홍보 대사시죠. 발색코너님한테 쪽지가 왔어요. 아, 님한테는 쪽지 관심 없어요, 방장님. 그거... 방장님, 저 악질 아니고요. 그런 이간질에 노란하지 마시고요. 방장님이 저를 겪어보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악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충격을 당하지 파네요. 상당히 논리적이시네. 예, 저를 겪어보셔야 사람은 겪어보고 판단해야 돼요. 방 밖에서 저격을 사람이... 특이하네. 방송하는 사람이라 약간 있는 거 같아.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네, 역시 유명해요 저분? 모르겠어요. 아, 예. 하나 처음 봐요. 그 사이버 망령들을 달고 다니시는 분이라. 인천 나올 저분 그분 아니에요? 코트? 아 예예예 예,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네. 아 몰라? 아 네네네네. 누군지 몰라도 좀. 아 예예 말 압니다 안다 예예 감사합니다 네 김치 맛있어요 네 김치 맛있어요 네 불고기 맛있어요 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과거의 극장이 귀엽네.
아, 저분이 테러도 하셨어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 맛있어요. 불고기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귀엽다. 다 맛있대요, 왜? 네네, 그래요, 여러분. 진정하셨고요. 악령들이 와서 방 터치는 느낌이 들어. 뭐 어차피 열려면 아, 왜 이렇게 비판적이세요, 미주님? 나얼님 나가주세요. 갑자기? 아니, 저분 때문에 방장님. 아, 왜 터세 부리고 그러세요? 아니, 방장님 이거 뭐 BJ라고 배척하고 이러시는데 좀 제재 좀 해주세요. 네, 그걸 제가 아, 알아서 살아남아야지. 이태우님이 저 나가라는데요? 아니 안 나가면 다 아닌가요? 안 나가도 돼요? 아니 그래도 먼저 시비를 거니까 이거 좀 제재를 해주셔야죠. 제가 사죄 드릴게요. 예예. 예. 예, 오케이. 네, 진짜 죄송합니다. 일름보가 나가니까. 아 근데 방에 사람은 많고 방장님이 하나하나 다 인사해주셨는데 다들 조용히 계시네. 네, 병풍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병풍이 문제가 아니라 방장이 요리를 못해서 그래요. 아, 제가 원래 요리를 잘 못해요. 예. 아, 그만해요. 네. 먹을 것 많은데 요리를 잘하나. 재료들도 좀 쓰레기긴 하네요. 헬지를. 예, 쓰레기로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겠어요? 아, 그렇구나. 대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인원들을 좀 나가주세요. 방청객이 아니잖아요. 장전. 발사? 장전 발사? 아, 중독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네. 아, 코트.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코트네요. 방장님 네. 독일 사세요? 네. 예. 함부르크 네, 사시겠네요. 아니요. 인천 나와서 방송하시나요? 예, 예. 예. 왜요? 또 이 방도 BJ 배척방이에요? 방장님. 배척은 아닌데. 예. 방장님 독일 사세요? 방송원. 네? 독일 사시냐고요? 네. 네, 방장님. 아 근데 뭐 방송 할 수 아 왜 이렇게 뭐. 아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아니 아 씨발 진짜 아 애들아 니네 그 쪽지 좀 보내지 마 방장한테 애들아 쪽지 보내지 마 재미 없어 거 애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방들이 다들 텐션이 그냥 막 다 뒤졌네 범어사랑 놀아야겠다 아 그니까 애들이 다 텐션 죽고 막 조용히 듣기만 하고 있어 비영신들 이상해 오늘 방들이 다 범어사가 제일 낫지 범어사 오빠 왔다 반겨봐라 코트님 오라버니 어서오세요 해봐 오라버니였어요? 그래 야무지다 인사 좋다 맞겠습니다 아니 오늘 진짜 토크온 날이 아닌가 보다 애새끼들 진짜 토크온 이게 토크온이 진짜 이름대로 가야 되는데 네. 얘기 안 하고 다 죽닥치고 있고 텐션 다 떨어져가지고 비용신들 처자빠져 자지 네 목소리를 들어 비용신 같은 년 텐션 안 떨어지나 갑자기 어사야 네. 오빠 이 방 진짜 그 기대를 하고 왔는데 좀 한 명이 좀 거슬리네. 그래. 저 빠근 새끼. 그래. 어사 잘했다. 어사야. 네네. 이 방도 좀 재미가 없는데. 좋던데. 슈카츠야. 네. 마이크 좀 줄여라. 네. 이 오라버니 귀 좀 청각에 문제 생기겠다. 아 네. 오빠 충이세요? 오빠 충은 뭐야? 뭐 이렇게 말 끝마다 다 충자를 붙여? 이렇게 오빠 오빠 하는 걸 좋아하지? 그러게. 아 오빠가 이 방에 들어왔잖니. 왜 여자들은 오빠가 이 말을 싫어하네? 나얼님 비주얼은 약간 오빠보다는 뭐 삼촌이 낫지 않을까? 그치. 아. 누구랑 아 삼촌이네. 차라리 오빠보다는 이제 내가 라고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야 나는 오빠야.
아휴,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혼자 오빠 하시고요. 다들 뭐 애들이 다 당돌하네. 불란 없네. 재밌다. 당돌해서 재밌나? 응? 재밌어. 재밌어. 이것저것 재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하고 있잖아. 저 마이크 재밌네. 재밌어. 저기요. 포기 또 어떤 분? 진행시켜. 저 마이크 소리 괜찮나요? 너무 네네. 마이크 줄여. 너무 커요. 아, 엄청 줄이는데. 줄여. 아, 조금만 더 줄이세요. 줄여 미친년아. 규카츠님이랑 휴까츄님이랑 두 분 친구신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닉네임 좀 비슷하죠. 솔직하게 말 한 봐드릴게요. 네? 어사야. 저. 어사야. 아니. 네. 네. 오빠가 봤을 때는 규카츠도 그러고 아유. 휴까츠도 그러고. 아니 에. 아니 말투 왜 그러세요? 재밌네. 재밌어. 이것저것 재지도 않고 앞만 보고 가고 있잖아. 저 마이크 소리 괜찮아요? 진행시켜. 더 줄일까요? 아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강퇴시켜. 아니 진짜 최대로 줄인 건데? 어사야. 네네네. 강퇴시켜라. 누구요? 이 두년. 네? 이 방을 휘젓고 있잖아. 아 저요? 그래. 저요? 내 밑에 있는 년이 너무 시끄러. 아니 나중에 들으셨으면은 닥쳐 이 개같은 년. 많이 참았네. 닥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저기 제가 먼저 들어왔어요. 당장 가서 저 새끼 잡아. 응? 재밌네. 재밌어. 방장아. 네네. 내 밑에 있는 년 한 번만 더 깝치면 저녁 강퇴 진행시켜. 네. 응? 에예예예. 그 코트님? 왜? 컨셉질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컨셉질? 네. 재밌네. 재밌어. 진짜 재미 야무지네요. 아, 이 방도 재미없네. 씨발. 나가세요 그러면. 아, 넌 뭔데? 귀신 같은 년아. 이 방에서 그래도 오디오 채우는 게 난데. 네 뭐 나가래. 네가 그럼 할 수 있어? 옆질로 오디오 채우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둘 친 거지. 아닌데요? 나 볼까 존나 떠냐. 범호사. 아닌데요? 네네. 내가 너 이렇게 가르쳤냐? 아, 아닙니다. 야, 니네 둘 한 번만 더 깝치면 이 방에서 내가 퇴장이 알겠어? 아, 네. 아니, 방장이세요? 싸가지 없는 년들이 어떠? 와, 이 새끼들 봐. 어, 잼민이지. 갈색 잼민. 네, 저 초삼이에요. 방장아. 네. 방장아. 인천 나왔네. 범어사. 네. 규까추랑 훈까추 그냥 보내는 게 어때? 까추님, 카츠님 죄송합니다. 꺼져. 비응신 년들. 아 예. 마지막 경고야. 아, 네. 코트님 이렇게 두드러 맞다가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뭐? 그러다가 진짜 돼지 두루치기 될 것 같아. 잘하세요. 아, 웃는 소리 존나 역겹네. 돼지들 둘이 친구네. 너도 같은 여자지만 저런 애들 보면 좀 역겹지 않냐? 역겹죠. 냄새 존나 나요. 어사야. 네네. 오빠 심심하다. 빨리 방문 열고 세컨드 찾게 해주자. 뭘 세컨드에 여자친구 계시네. 그러니까 세컨드 찾게 해주자고 빨리 수습해야 되니까. 아니야 나 지지하겠습니다. 아니야 안 그래 어사야. 네네. 오빠 좀 재밌게 좀 해줘라. 재밌게요? 방 한번 열겠습니다. 그래. 그 어사 너도 욕 좀 줄여라. 알겠어. 뭐냐 그게. 어? 조신하게 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다. 네네. 왜 이렇게 내가 방구하면 대가리가 끼지? 그 이모티콘님. 야, 와 코트 형! 강태.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도피야. 네네. 목소리 톤 좀 올려라. 방송용에 적합하지 않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당장 저 새끼 어떡해. 뭐? 저는 어떤 거예요? 아, 나 오늘 짜증나네. 약발방 씨발 새끼들. 코트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 말해봐. 그 지금 여성분, 아 여자친구 여성분을 말하는. 어? 또 여자친구 또 언급하네. 아니 여자친구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뭐? 혹시 인철 나은님이 여자친구가 계신데. 응. 여자친구가 일배하는 게 더 싫으신가요? 메가라는 게 더 싫으신가요? 둘 다 하는. 똑같을 것 같네요. 아 도피님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좀 아가리 좀 닥치고. 도피야 계신... 꺼져 그냥. 어 도움 안 될 거면 꺼져. 어 그 일 여자친구가 이제 일배 아니면 매갈.
네. 와, 진짜 어렵네. 1배를 한다 그러면 역시 애국보수 지랄할 테고, 할 테고. 네. 메가라는 여자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 내 여자친구가 메갈 아니면은 1배. 근데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하나는 택해야 돼. 양자택일. 그쵸. 그러면은 자 우리가 좀 봅시다. 메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남염을 전제로 깔고 가고 있어. 그리고 뭔가 그 젠더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남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메갈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내가 여자친구랑 이렇게 잘 지내다가 뭔가 여자친구한테 실수를 하거나 여자친구가 싫어할 만한 짓을 하면은 여자친구가 나를 좆되게 할 수도 있어. 네.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일배하는 여자친구가 차라리 낫겠다. 그게 맞지. 아니 왜냐면은 메갈 진짜 남자한테 뭐 저기 할 게 없잖아. 그래도 일배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 그건 없어. 그 뭐야 그 뭐 남염이라든지 이런 건 없잖아. 그래도 근데 메갈이랑 사귀면은 바람필 위험은 없지 않을까요? 여성분이. 에이 근데 또 그거를 100% 확신은 할 수는 없죠. 여자 위주로 생각하는 게 메갈의 사상이고. 그치. 그지 여자 그러니까 무조건 다 여자 입장만 생각하고 성인지 감수성 같은 성인지 감수성인지 젠더적 뭐 감수성인지 지랄인지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숨 막히지 메갈녀랑 어떻게 사겨. 맞잖아. 근데 1배는 밥 먹을 때 좀 꼴사나 할 것 같은데. 아니 차라리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된다면 1배하는 여자가 차라리 낫지. 메갈한 여자보다는 일단 남염을 전제로 깔고 가고 있고 남자친구 좆되게 하는 법 하면서 이게 지들이 메갈 나랑 어떤 그런 관계 있어가지고 뭐 남자친구가 날 열받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새끼랑 뭐 성관계 할 때 뭐 이렇게 뭐 저기 해버려라 뭐 성폭행으로 뭐 고소해버려라 이지랄할 수도 있잖아. 내 인생을 좆되게 만드는 게 메갈인데 일배보다는 차라리. 뭔 말인지 알지? 네네 알. 이해는 갈 것 같아. 어사는 뭐 하는데? 둘 중에. 저는 둘 중에요? 어. 제가 남자라면요? 어. 아니 너는 뭐 하냐고. 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잖아. 너 쭉방 하지? 아니야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니야? 네. 그럼 내가 봤을 때 넌 쭉방 같은 거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여시 같은 거? 너 여시 하지? 아니요 저... 일단 질문 처 얘기하는 거 자체가 네가 여시 하는 것 같아. 저 네이트판 그 눈팅밖에 안 해요. 네이트판? 네. 네이트판도 내가 봤을 때 약간 페미가 좀 묻었던데? 진짜요? 막 그런 걸 가끔씩 올라와. 요즘 남자들 너무 못생기지 않았냐? 전체를 싸잡아다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 자기네들은 존나 꾸미고 진짜 꾸밈노동도 하고. 아니 꾸밈노동 누가 하래? 지들이 잘 보이려고 꾸밈노동 한 거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값어치를 저기 받으려고 하잖아. 뭘 받으려고 한다 그러지? 보상 받으려고 한다 그러잖아. 맞아. 왜 지들이 알아서 꾸미는 걸 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돼? 그치 그건 맞아요. 여자는 꾸미는데 그러니까 네가 판을 한다는 거 자체가 나는 좀 너가 좀 역겹네. 아니 저 진짜 눈팅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것도 그러면서 네가 그 일배 눈팅을 한다고 해도 일배 사상에 찌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네이트판 너 그거 접어. 알겠습니다. 삭제. 괜찮은 커뮤니티 하나 알려줘? 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항상 중립을 유지하는 네 노래하는 코트 팬카페를 이용해. 알겠지? 아니 진짜로 여기는 진짜 남초화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제 뭐 약간 뭐 메갈이 붙지도 않았고 이거 해. 아니 진짜로 여러분 이거 진짜 도움 돼요.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예.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카페 하세요. 근데 약간 좀 찐따는 좀 약간 패시브긴 해. 애들이 찐따들이 많긴 한데. 아 찐따가 패시브인가요? 그래도 애들이 다 착해. 좋네요. 저 착한 사람들이랑 놀고 싶습니다. 그래. 카페. 이슈글도 많고 뭐 고민 상담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애들이 알아서 친절하게 다 해줘. 무려 멤버가 8만 3천 명? 그렇지. 네이버 대표 카페지 우리 카페는. 무려 숲이라고? 그렇지. 이거 앱안돼? 그럼 무료 숲에다가 이거 무조건 가입해야겠잖아. 그럼 야 하루에 이용자 수도 봐라. 30만 명에 40만 명 웃도는데 즐겨 찾는 멤버가 무려 5,761. 와 이거지. 해야겠네 이거. 이거지 이거. 안녕하세요. 나이크님.
나이크가 아니라 나이키야 이 무식한 년아. 나이키를 어떻게 나이크라고 읽지? 나이크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니케라고 해라 차라리 니케. 에 니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애들 텐션 개 떨어진 새끼들밖에 없다. 다 강퇴해버려. 로맨틱님. 아니 인사 한번 했는데. 어 꺼져. 그렇지. 아까 저 뭐야 그 무려 몇 뭐 수필하고 했던 친구 있지? 네네. 너 아주 마음에 든다. 너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야 너 같은 애들이 이렇게 오디오 채우는 게 그거지. 예예. 예. 그렇지. 지장하신 말씀이시죠. 그 형 오줌만 형 오줌만 방 갈기고 올 테니까 재밌게들 네. 놀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곱샘. 나이크래 나이크. 왜 아가리 꾹 다물고 가만히 계시냐? 안녕하세요. 말 안 걸어주시길래. 야 가냐 돼지 새끼? 갔냐? 네 가셨어요. 어 그래 가기 뭐라고? 아주 좋구만. 또라이님. 또라이님? 또라이님 마이크 되는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잠깐 소심님. 네네. 몇 살이에요? 저 21살이요. 혹시 뭘 컴 중인가요? 어? 어떻게 아셨어요? 아 바람 좀 그만 집어넣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 자제하겠습니다. 바람 빠진 자전거에 바람 집어넣는 것도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그쵸? 네. 미치게 하네 진짜. 저희 눈치 게임 할래요? 지금부터 코트님 욕해가지고 언제 오나 걸린 새끼가 이제 다. 어 좋아요. 어 좋다. 자 스타트 한번 끊어보시죠. 네 님부터 해주세요 그러면. 으면 나 안녕하세요. 네 그 님부터 해달라니까요 아무 말님. 네? 이제 곧 올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아, 저부터 할게요. 예 코트 돼지 새끼. 코트 전능한 새끼. 코트 개 비운신. 아 이번에 코트 있어요? 아 까투리 강퇴할게요. 아 병신 같은 년 모른 척하고 존나 오는 것 봐. 곱쌤님 빨리 하세요. 아 빨리 하라고. 안 한 새끼 강퇴하죠. 곱쌤님 아, 빨리 하세요. 코트 병신. 코트 비웅신. 아 중복 안 되지. 아 존나 찐따같이 하지 말고 시원하게 하라고. 코트 개 돼지 새끼 씨발 쪼잔해가지고 닭백숙도 두 마리 시키는 개 비웅신 새끼. 아, 에라이 씨발 놈 술도 X도 못 먹으면서 잘 먹은 척 오지게 하다가 직구한테 쳐 발린 개 비웅신. 저 할게요. 예. 자, 석구님 해보세요. 웃음 좀 찾고요, 잠시만요. 코트 철고 따까리. 철? 아, 아. 미안하게 아. 존나 만들어놓고 이렇게 아. 비웅신 마냥, 에라이, 씨발. 씨발, 저 그러니까 새끼. 너도 씨발 편의점 가서 필라이트만 존나게 마시는 거야, 이게 비웅신 새끼야. 에이. 씨발놈이 그냥. 그럼 저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네. 코트 감스트 닮음. 아무튼 욕해 씨발 대통령. 중신 같은 년이 어디서 씨. 아 진짜. 일절만 하세요. 소심님. 아 죄송합니다. 아니 씨발놀이 짝바가지 좆.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좆 같네요. 죄송합니다. 같은 년아. 죄송합니다. 그래. 아 나도 요거... 방송 다 본다. 너무 좋아. 아 씨발. 아 개이 같다 목소리. 그니까 똥구멍에 오이 좀 빼. 똥구멍에. 이제 올라나? 이제 올 것 같은데? 야 근데 솔직히 님들아 코트 얼굴만 봤을 땐 잘생기지 않음? 얼굴요? 네 얼굴만 봤을 땐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있죠. 얼굴? 아니 얼굴 때문에 여자친구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되게 매력 있으시던데? 좆돼지 새끼 뭘 보고 만나요? 돈 보고 만나는 거지. 그죠? 아 그럼 아무말님. 예? 아무말님은 100억 가진 미국이랑 네 왔다 그 아이린이랑 네 누구 만나시나요? 어 오빠 왔다. 오빠 왔어. 네, 얘들아. 안녕하세요. 코트님 아십니까? 아 반갑다 반갑다. 병신이잖아요. 아 뭐라고? 맞아. 낄 때 껴야지 병신 같은. 뭐 했는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 100억 이국주. 갑자기 100억 이국주. 아이린이랑 누구 고르냐? 100억 이국주. 100국 100 뭐? 100국주? 아 이런 씨발놈들이 뒤질래 이 개이 새끼들아? 너희 안 닥쳐 씨발놈들아? 세상에 많아져. 싹바가지 없는 새끼들이 방송 타다가 인정, 뒤질라고 인정. 그래 뭐 얘기해봐 인정. 뭐라고? 오케이. 100억 이국주랑 아이린. 저는 100억 이국주. 난 당연히 아이린.
너도 아이린. 당연히 아이린 아닙니까? 아이린 아이린. 100억을 가지고 있는 이국주 씨의 그 돈이 전 재산이 내 돈도 아니고 네.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면 나는 무조건 아이린인데? 아이린 씨는 그리고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그치 그치. 아 인정. 인정이 100억. 그지. 홀랑 100억까지. 내 와이프가 아이린이다? 아이고야. 나는 차라리 이렇게 할게. 아이린이랑 이제 결혼을 하는데 네. 아이린 씨 기분 나쁠라나 이거 가지고? 아, 나 요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주둥아리에다 무슨 뭐 저기 막 다들 제갈 물리려고 지랄들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씨발 뭐 맞아, 얘기했다가 아이린이면 이제 매력 있는 이제 그 이성이고 또 우리나라에 또 어찌 보면 좀 연예인 중에서도 최고가 그 저 저기를 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아이린 씨랑 내가 진짜로 그게 정말 그 가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건 내가 뭐 아이린과 결혼 생활을 한다 근데 한 달 동안 아이린과 결혼 생활을 하는 대신에 한 달 끝나고 나서 나는 죽는다 네. 그럼 난 죽을 거야 한 달 살고 응? 그 정도인데 나는? 개이 새끼들아 와 진짜요? 그 남은 한 달을 아이린 씨랑 사는 거에 다 바친다는 거죠? 응 난 그러고 죽을래 그냥 그럼 아이린 씨 아니에요.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아, 자존감이 너무 없다고? 아니요. 아니 채팅창이 나한테 아니 뭐 색독대지야. 아니 난 아니 왜 꼭 아니 잠깐만 여러분들 왜 그 결혼 아니 잠깐만 남녀와의 관계가 여러분 남녀의 관계가 왜 꼭 무슨 성관계로 귀결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색독 걸린 색독청자네. 결혼 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렇죠. 하루를 같이 하고 그냥 그런 생활이 한 달이 지속된다.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 난 죽을래 그냥. 내 목숨 바쳐서. 근데 코트 형 나는 코트 형이 100억 가진 아이린보다 난 형이 더 가치 있어. 아 내 인생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그것도 맞긴 한데 아이린 같은 절세 미녀라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지 않을까? 한 달은 좀. 한 달은 좀 한 달은 너무 짧아. 1년이면 모를까? 1년? 자기 인생을 버러지로 본다고? 아니지. 내 자신을 버러지로 본다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새끼 말을 왜 저렇게 하지? 그게 아니지. 아름이 vs 아이린? 당연히 아이린이지. 아니 나는 아이린 당연히 아이린 아니야? 맞아 근데 아이린이 더 이뻐. 놀라 그래. 안돼 아이린이 더 이뻐. 그건 맞지. 맞지. 그 저기 주어가 빠졌다. 주어가 뭔데? 뭐 밸런스 게임 마냥? 그러니까 그렇지 뭐 주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누가 더 이쁜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었어? 그럼 빛 100억 아이린 그 오빠 여자친구분. 난 아름. 아름. 빛 나도. 빛베리? 빛 100억 가진 아이린이랑 아름이 아 미안해 빛을 100억 가진 아이린 vs 아름과 연애 응. 나는 당연히 빛 100억 아이린이지 아니 빛이 100억이건 아 잠깐만 빚이 100억이건 1000억이건 어찌됐건 사귀고 나서 그 빚을 내가 탕감해줘야 될 그 내가 의무가 없어요 아니 네가 빚은 네가 알아서 떠맞대 나와 연애를 하자 이거지 그리고 코트 형은 100억 쉽지? 가볍지 아니지 쉽지. 여러분 별풍 쓰지 마요 100억 감당하겠다는데 뭐 자존감이 없어서 여자 미모를 동경하는 수준이네 라고 하는데 야 쟤는 왜 이렇게 팩폭을 잘 갈기냐 그게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면은 자연스러운 섭리야 자연의 섭리 같은 거 정말 외모 절세 미녀 그러니까 외모의 그 피라미드의 최상위 꼭대기층에 있는 그런 미녀를 마주하게 된다면 진짜 그 어떤 남자도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없어 그치. 그것도 맞지 거기에 대한 미적 그 가치 자체를 그렇게 네가 낮게 생각하는 거야 난 굉장히 높게 봐 그 절세 미녀에 대한 그 가치를 그렇게 태어나기가 존나 힘들거든 타고나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맞지
아니 아이린이면 야 그 정도인가 아니 얘들아. 내 아이린 움짤 보여줘? 얘들이 아이린을 모르네. 왜 뭐가 있어요? 아니 채팅창에 보면은 아이린이 그 정도인가? 이러는데 그 정도 맞지 얘들아. 아이린이면은 동아시아권에서 최고 절세미녀에 속하지 아이린 정도면. 그치. 대깨린이래. 아니야. 대깨까지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오, 보시고 나서. 예쁘긴 하다. 그럼 이게 아무리 화보빨이 받는다고 할지만. 와, 등짝 이쁘다. 할지라도 어. 이야. 저게 등짝이지. 아, 이쁘긴 하구나 진짜 이린이. 아니 근데 뭐 성형했다 그러는데 성형 그 정도 되면 이게 이빨이 뭐 라미네이트를 했건 어찌됐건 지금 이런 외모는 이건 나오기가 힘들어 얘들아. 그치. 걸그룹의 외모가 아니야. 우와 와 이빨 가지런한 거 봐. 빨간맛 나올 때 이거 봐봐. 신스틸러야 신스틸러. 레드벨벳에 홍일점이야. 아. 얘들아 어. 와 올림머리 한 거 봐. 미쳤다. 와. 물론 개인의 이제 뭐 미적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여자의 그 미적 가치는 일단 하얀 피부, 새하얀 피부. 난 그걸 보거든. 태연 짜비래 채팅창에서. 난 가슴. 응? 응? 어떤 성범죄자 새끼야? 그건 좀. 와 미쳤다리. 와 진짜 이쁘다 얘. 와. 데이트할 때 솔직히 이렇게 이 목걸이는 좀 약간 좀 에바고 이렇게 그냥 이런 원피스 입고 딱 웃으면서 날 보고 다가와봐. 이거 어때? 초커 아니야 초커? 미쳤지. 예쁘다. 아니 저 남성분들한테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네. 가슴 vs 골반. 가슴 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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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이지. 가슴. 난 가슴. 가슴 골반. 아 골반이지. 골반이지. 가슴. 골반이죠. 골반이지. 골반. 아 가슴. 아, 가슴은 뭐... 얘들아 가슴은 수술로 가능한데 골반은 수술로 안 돼. 맞아. 맞아. 어? 지금 가슴 보는 애들은 큰 가슴을 가진 여자친구를 못 만나본 새끼들이야. 맞네. 맞네. 그러니까 지가 가지지, 맞네. 지가 맞네. 가지지, 그지. 내가 가지지 못해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동경이야. 그럼 코트님도 골반이겠다. 그치. 아니지 코트는 코트가 가슴이. 아니 나는 코트가 가지고 있잖아 이미. 아니 나는 이미 갖고 있는데 뭐가 가지고 있는. 어? 코트님 어디 가셨는데? 코트님 지금 브라자 차러 가셨거든요? 코트님 지금 관리하러 가셨네. 어디 갔지? 땀 찼나? 한쪽 관리 들어가시고 이제 부채질 한번 해야 되거든. 아니 이게 이제 살에 걸려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다들 몇 살이세요? 아름이는 가슴도 되고 골반도 돼요 여러분들. 어 저도요. 지랄하지 마. 왜 지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름이에 비해서는 네가 많이 떨어지지. 그치. 저 D컵인데요. 내가 봤을 때는 아름이가 사슴이라면 너는 그냥 따쥐지. 사슴 벌레 정도? 사슴벌레 정도. 그 정도. 그 외모에 그걸로 봤을 때는 아름이는 네가 못 이겨. 그렇지. 얼굴 포트한테도 안 되지. 얼굴도 그러고 키도 그러고 피부도 그러고 뭐 싹 다 해서 몸매도 그러고. 그렇지. 유튜브에 아름이라고 치면 나와. 그렇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도 한번 봐봐야겠다. 그냥 유튜브에 아름이라고 치지 말고 그냥 아프리카 딱 들어가서만 봐도 돼. 아름? 어. 시간 없다. 아프리카 어디 들어가야 되죠? 씨발 꼬다름? 오 예쁘다. 야, 아 여기 있다 아름 형사 방종 키갈. 아름. 그러니까. 아니지 저런... 내가 방송화면 에 보여줄게. 이걸 봐야지. 그리고 아름이 인스타를 들어가 보면 나오겠다.
와, 그래 인스타를 들어가자 인스타. 진짜 전소미 같다. 와. 어 이제 실제로 보면 진짜 전소미 느낌 나. 와 잠시만 저 뭐고? 와 너무 예쁜데? 아 쌩얼도 쌩얼도 이뻐요? 아 쌩얼이 더 이뻐. 쌩얼이 이 느낌 나. 오. 쌩얼이 지금 내가 방송하면 띄워준 이 느낌 나. 어. 와, 쌩얼이 더 이쁜데? 쌩얼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쌩얼 이 느낌 나. 어 우와, 진짜로 얘들아. 존나 예쁘다. 오 예쁘다. 가슴 큰 거 봐. 어? 이런 씨발남이 가슴 충이세요? 나왔지. 씨발남이 쳐돌았나 개새끼가. 아니 이런 분이 형을 만나지. 그러게요. 그렇지. 아니 코트님 매력 있지. 그래. 동글동글하지. 얼굴로 승부하신 거 아니에요? 동글동글하지. 동글동글. 우와 이거 뭐야? 와 너무 예쁜데? 에반데? 와. 이분이 입어서 눈이 큰 거예요? 아니면 저 옷 자체가 원래 눈이 큰 건가? 아름이가 또 피지컬이 되잖아. 와. 와. 아 이거 19세구나. 아. 와. 와 지린다. 와. 와. 와 진짜 예쁘다. 근데 형님보단 좀 작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름이는 나보다 훨씬 크지. 형님 과자 먹다가 흘리면은 이렇게 아. 위로 떨어지잖아요 형님은. 와. 아니 인스타를 못 찾겠네. 아 맞다 인스타 저기 있었지. 오늘 진짜로 밥가리 닮긴 했다. 어 좀 닮긴 했어. 야 아름님이 더 이쁘네. 이런 말 하면 좀 뭐하긴 한데 밥가리는 좀. 아하. 어어어 이거 방송 중이잖아. 어? 어허. 오호. 사죄 말씀 올립니다. 오, 그러면 안 돼. 오호. 오호. 아, 다리가 기시네. 부럽다. 저게 그 아름? 아린? 님 인스타인가요? 와. 잠시만요. 팔로우 걸어야지. 오 전소미 느낌 난다 이거 지금. 아름이는 이게 흠을 잡자면 목소리가 좀 와 하고 잘 안 일어나는 거? 목소리가 조금 그런 건 있지. 혹시 DM 걸면 죽방 맞나요? 상관없어. 보지도 않을걸요? 아 그치. 맞아요? 아. 이건 또 어떤 벌레인가 하고 그냥 그치 지나? 이미 옆에 코트님이 있는데 아이디가 왜 9이냐고? 나도 그래서 9인연생인가 생각했는데 내가 민증을 받기 때문에 24살이야 얘들아. 형님이랑 커플일 때 9이였던 거예요? 아니 전부터 아이디가 아, 9이 그걸 왜 저걸 왜 냈나 했었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24살 맞대. 24살이야. 아, 저분도 BJ이신 거예요? 어. BJ 아니면 안 사귀었다. 왜요? BJ랑 사귀어야 뭔가 이게 좀 그 오래 가더라고, 나는. 대화도 통하고. 그지 말도 통하고 일반인 여자랑 여자친구랑 만나면은 좀 전화 데이트 해 가지고 좀 여자애들한테 좀 잘해 주고 그러잖아. 네. 내가 아까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질투 존나 해. 그리고 내가 무슨 탐방 간 것까지 막 다 무슨 관음 걸려가지고 관음증 걸려가지고 내가 방송에서 뭐라고 무슨 얘기라고 이런 거 싹 다 봐. 미친년 마냥. 그지 그지 방송 봐 안 돼. 방송 말을 못해 일반 여자친구는. 코트님 담배 좀 그만 피세요. 싫은데 씨발아? 한 방 먹었네. 아, 또 형님 또 자리 비운 줄 알고 아까 하던 거 마저 하려 했지. 아니 많이 안 펴요 여러분. 한 다섯 개 하루에? 아 담배 냄새. 아니 형님 그게 집에서 막 펴도 돼요? 환기 잘 돼서 괜찮아. 어디 좀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펴야 되지. 아 집 넓어 새끼야. 53평이야. 오. 예, 알겠습니다. 어디 안 가시는구나. 그러면 저도 하나만. 아, 진짜. 아, 여기서 뭐하는 원룸 아닌가요? 너는 나가서 펴라.
근데 난 담배 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이어트가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이 되니까 금요일부터 담배랑 예 살이랑 같이 뺄 거예요. 네, 이제 다이어트. 지랄. 아, 형은 이제 다이어트는 글렀어 이번 생에. 지랄하지 마. 다이어트 지금 벌써 내 몸무게 씨발 128kg에서 122kg 아 120kg 됐어. 개이 새끼들아. 128kg 뺐잖아 이제. 이제 아니 거기서 지금 8kg 빼줬으면 진짜 많이 빠진다. 운동도 안 했는데 8kg 빠졌다니까 미친놈. 아니 형 저기 형 지금 집에 그 운동기구 쓴 돈만 생각해봐. 아니. 그 옷걸이로 쓰고 있는 거. 아 그거 로잉머신은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언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씨발 새끼야. 인정, 인정. 알아서 어른이 잘하시는 분이야. 그렇지, 그렇지. 맞아. 120은 멸치긴 하지. 어차피 뭐 운동기구 사가지고 수건 거리나 할 것 같으니까 응원은 안 할게요, 그렇지. 아니야, 이번 진짜 회사 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면 회사에서 나가야 돼. 아 진짜로? 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왔기 때문에 칼 얘기하니까 내가 이번에 주방 칼을 샀거든 얘들아. 네. 와, 칼 두 자루에 16만 원 주고 샀어. 오. 방송에서 오. 보여주면 안 되니까 저거를 이제 그 사진으로 보여줘야겠다. 랄프야, 링크 좀 줘봐봐. 여러분 칼 같은 거 살 때도 유튜브에 쳐보고 살면 참 좋아요. 셰프가 권하는 칼, 권장하는 칼. 나 칼에다 내 이름까지 새겼어. 왜? 그냥 나중에 이제 음식 같은 거 할 때 좀 깐지나잖아 들고 다니면. 근데 음식 잘하세요? 나 요리 잘해. 잘하겠지. 잘하니까 잘 먹지. 잘하니까 잘 먹지. 아, 칼이 이게 보통 이제 뭐 그냥 뭐 칼 무슨 뭐 무쇠 뭐 무슨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내 칼은 지금 이번에 산 칼은 무슨 늄 이게 들어가더라. 무슨 늄, 듐 막 이런 게 들어가더라. 알루미늄? 아니야 아니야 알루미늄 칼이 어딨어. 아 근데 형 내 칼 16만원짜리가 필요하나? 그것도 누가 뽀려가면 어떡해? 누가 뽀려가. 이사하다가 또 뽀려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제 이사할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 여기서 한 3년 이상 살 거야. 형 의자 어떻게 하게 형 근데? 의자는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이삿짐 거기서 가져갔으니까 개새끼들. 아 여러분 하나 썰 하나 더 풀어드릴까요? 그 이삿짐에서 랄프 네. 그 주머니에다가 11만원 넣어놨던 봉투에다 11만원 넣어놨던 그 가디건 있었는데 그것까지 가져갔더라고 씨발 새끼들. 와 가디건이랑 11만원 같이요? 어 가디건 자체를 가져가 버렸어. 미친놈이다. 이 새끼들 대가리 굴린 거지. 돈만 빼간 게 아니라 옮기는 사람들이요? 어 거지 새끼들. 주작 아니라 진짜야. 어제 하루 종일 찾았어. 없어. 우와. 어디 갈 수가 없지 랄프 옷인데. 11만 원이면 어디 가려고 11만 원 챙겼어요? 아닌가 11만 원을 그러니까 랄프가 내가 그 현금 쓸 때가 있으니까 랄프 주머니에다 아. 이렇게 좀 몇 10만 원씩 20만 원씩 넣어놓는데 그걸 가져갔다니까. 아 개새끼. 아. 그건 신고 안 먹히나? 증거가 없나? 근데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튜브 올리고 계속 방송에서 언급해가지고 괴롭혀가지고 이 새끼들 네이버에서도 내려가고 다음에서도 내려가고 그 이사 견적 몰 그런 데서도 내려가가지고 이 새끼들 좀 힘들어졌을 거야 아마. 형 방길 조심해야겠다 그럼.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라이브야 링크 좀 줘봐. 아니 링크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형 근데 형은 스토커 없었어? 어 나는 있겠어? 없어. 나한테 저 맞지. 아 성지 칼리버로? 이번에 또 장만한 거야 또 들어 맞지. 칼 링크야? 어. 아 예. 아 뭐하고 있었어 너. 장비가 아니라 아니 진짜 비싼 칼 사놓으면 좋긴 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와 칼 대박이더라. 칼 이렇게 놓고 위에서 휴지 놔두면 휴지가 썰려. 와. 아 진짜야. 두루마리 휴지요? 아니 그 휴지 한 장. 구라치네. 아 진짜 구라가 아니라 진짜야 얘들아.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 아니야 이 셰프님이 이 셰프님이 설명해준 적인데 일본 칼이야. 세카키 카네스코라고 있는데 네. 여기 오죠. 여기 이제 요 칼이 작은 칼. 내 이름 새겨진 거. 큰 칼도 있지. 큰 칼도. 새겨서... 윤태훈이라 쓴 거 아니면 코트라 쓴 거예요? 윤태훈이라고 새겨져 있어. 여러분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방송에서 보여주는 건 괜찮죠? 일본 거네? 어 이게 11만 원짜리 칼. 오.
와 씨바 뭔 칼이 막 저렇게 비싸. 그니까 셰프들이 쓰는 칼이야. 또 쓸데없는 거 샀네. 쓸데없는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근데 이건 진짜 이사치면 훔쳐가도 모르겠다 형. 저희 쓸 일 별로 없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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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좋은 칼. 집에서 가장 이 셰프님이 설명해 주신 칼인데 여러분들도 칼 하나 장만하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요리를 안 하거든요. 평면이 있는 거 그런 요 칼. 네. 나도 요리할 때는 요리할 때 칼 써본 적은 또 처음이라서. 요리할 때 그럼 뭐 써요? 예? 요리할 때 그럼 뭐 써요? 저분은 컵라면밖에 안 드셔요. 아. 아. 그 점선이 있으니까. 거기에 물 부어서 그냥 끓여 드시거든요. 칼. 자 저거구나. 보여줄게 내가. 가는 거예요? 돼지 새끼 존나 쓸데없는 거 사놓고 자랑질 존나해. 병신 말이야. 걔 병신 새끼야. 그냥. 아 솔직히 칼 얘기하고 나서 가뿐 사는. 그러니까 인정. 시청자들 그냥. 족도 모를 거야 닥치고 있어라 이런 느낌인데. 16만 원짜리 칼 사놓고. 감이라는 이러니까 시청자가. 모르겠어. 난 돼지 새끼. 난 진짜 안 돼. 코트님만큼 명 돼지 없다 생각해. 코트님처럼. 아 왔다고 왔다고. 요칼이에요 요칼. 어떻게 저런 칼을 하지 마 코트님. 여보세요. 요게 이제 그 칼 면도 아, 완전히 쇠로 다 돼 있어요. 오. 예. 우와 진짜 칼 느낌 있는데. 오지죠. 오. 예. 오. 존나 멋있어. 예. 요칼 샀습니다. 혹시 저기 코트님. 멋있다. 근데 이거 보여줘도 돼요? 어? 되게 그러니까 내가 이름 쓰는 게 안 보이는데? 휘두르는 게만 아니면 돼. 음소거 해놓고 알라와 그거랑. 형 이름. 이름 어디 새겼어? 이름 어디 새겼어요 형? 이름은 요 조그만 칼에. 여기 보면은 봐봐요. 윤태훈이라고 새겨져 있어. 오, 느낌 존나 있다. 요거 색인데 5,000원 들더라고. 아, 5,000원 주고 이거 한 거예요? 그렇지. 담뱃갑이네. 예. 휴지 한 번만 잘라 줘요. 휴지 뽑아서 뽑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아. 그냥 코트님 자신 없어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개새끼야. 그럼 형 그럼 팔에 그냥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고 거기 위에 휴지 떨어뜨리면 안 돼? 형 그럼 작두 한 번만 타주면 안 돼? 이 돼지 병신 새끼. 와 호응해 주기 좋은. 아니 저렇게 구라치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존나 좋아해 그냥. 저걸 잘하네. 칼 양호지 여러분들. 이게 그 올 그걸로 돼 있어가지고 진짜 네. 괜찮아요. 아, 네. 예 오래 쓸 수 있고. 와 좋댄다. 야무진 칼입니다. 아 진짜 제값 한다. 요즘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사는 게. 그럼 이런 좋은 걸 쓰면은 진짜 삶의 질이 높아져 얘들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코튼님 형님 그 이삿짐도 보면은 막 되게 타이핑 잘하는 것 같아. 그래 아니 보면은 우리 집도 진짜 이쁘게 잘 꾸며놨지. 한 번도 본 적 없어. 사진도 내가 찍었으니까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들. 네네. 아 보여줘요. 아니 돈 자랑이 아니라 뭔 돈 자랑이야. 나는 이런 그치. 소소한 거에 행복을 느낀다 이거지. 맞아. 그때 백수 기억 안 나? 돈 자랑도 있어야지 근데. 우리 집 찍어놨던 게 원래 사진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지금 딱 내 방송하는 그 곳이 요 느낌이거든요. 예, 굉장히 넓죠. 보기가. 진짜 딱 그냥 방송을 할 것만 해놨네요. 와, 존나 크다. 와, 감성 있다. 우와, 좋댔다. 우와. 와, 빨개. 근데 이거 약간 조명 빨간 게 약간 좀 약간 영등포 지나가면 그 안 되면 간섭 때문에. 옛날에 청량리 마냥 그냥 그런 거죠? 조명점 씨발 정난 요런 걸 좋아하지. 조격점 씨발. 이런 LED 감성? LED 감성? 영등포 정육점. 와 근데 형 야경 좆된다. 아 그럼 방아쇠 야. 야.
와. 방송 끝나고 나서 야경 딱 보면서 담배는 쓱 피면은 하루에 그 스트레스가 날라가지. 씨발 내 말 존나 씨네. 안 들렸어 뭐라고? 몇 층이냐고. 39층. 와. 층이 낮을수록 비싸? 높을수록 비싸? 높을수록 비싸지. 어, 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맞지. 저층, 중층, 고층 이게 다 가격이 다 달라. 아, 새끼 씨발. 안 무너지네. 아무리 고층이 뚱뚱해도 그 정도는 아니지. 집이 버티지. 집에서 뛰실 건 아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 16층쯤에서 귀가 막혀. 어. 아. 어, 높은 데 올라가니까. 어? 엘리베이터 타요, 형? 엘리베이터 타지. 어떻게 저기를 계단,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 39층을. 16층에서 귀가 막힌다고요? 그 비행기 안 타봤어요? 아니. 아. 아. 안 타봤네, 비행기. 아, 씨발 나갈게요. 아. 아, 비행기 못 타봤어? 실화냐? 와. 타봤다고 돼지 새끼야. 업계 포상이네. 아 근데 아름이 빡종하고 나서 나 전화도 안 받고 이래가지고 좀 약간 걱정되네. 왜 빡종하셨죠? 전화도 안 받아. 아니 애도 오늘 애들이 너무 건빵 새끼들이 너무 막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어. 아. 형 지금 잠시 자리 비우고 통화하러 가 형. 야 한번 전화 하셔도. 그래 전화하고 오는 게 나을 것 전화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전화 한번 오러 가. 그래 그래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네네. 네네. 좋아. 눈탱이 새끼. 아 돼지 새끼. 그 병신인데 이게 아유 좋겠다 아니 야, 근데... 씨발 허언증이 왜 이렇게 심한 거야 야 씨발 칼로리 할 때 콘도 부실 뻔했다 진짜 아니 씨발 시간이 많은데 야 휴지가 말이 되냐? 휴지 아니 병신 같은 년이 만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니까 정육점 자랑하고 솔직히 존나 홍진 아 그거 빨간 점이 뭐야? 지효 솔직히 그 생각했을 거야 정육점 아 이거 아니 그 빨간 점은 뭐야? 몰라 나는 잘 모르겠어 와 진짜 아, 그게 느낌이 있다고 아, 솔직히 39층? 존나 높아 어떻게 살아 아, 솔직히 고층형 그거 엘리베이터 혼자 타야지 야, 아 내가 아까 왜 물러봤냐면 걔 타면 만원 분명 만원이야 바로 그냥 39만원 그래 아, 개바야 아니 이 돼지 새끼 전에도 헬뺀다고 옛날에 페이스북에 뭐 좋아요 2만 개인가 몇십만 개 달리면은 버스킹 한다 했거든? 버스킹? 뭐 버스킹 한다 했고 그때도 존나 돈 2천만 원 받고 막 튄 적도 있고 이 새끼는 살 절대 못 빼. 2번이냐? 암들 새끼. 진짜 아, 다른 건 몰라. 안 되시. 아, 얘는 솔직히 방송 안 했으면은 좆됐어 지금. 어이 윤 씨 이러면은 네 이러고 달려가가지고 그냥 적돌이나 나. 아니 120kg나 128kg나 거기서 거기지 무슨? 뺐다고 무슨? 아니 128에서 120 야 그거 진짜 하루면 빼 그 정도 아니 120kg가 그래 자랑스러운 거야? 거기서 거기지 무슨 8kg나 뺐는데도 120kg인데 아 솔직히 쟤는 아 쟤는 진짜 정신 못 차려 뭐 칼이 목에 왔다 했잖아 쟤는 그것도 씹어먹을 애야 아니 그 빼 칼을 빼도 그거 유지 못해 쳐먹을 게 없어 칼을 쳐먹어? 아 그리고 칼에 목에 대도 이 쪄금도 지방이면 멀쩡할걸? 쉽게 안 잘리지. 나중에 130kg로 돌아올 것 같은데. 120이나 겉보기엔 똑같이 돼지 새끼인 거야 그냥. 죽어라 나가기. 하고 말해서 포트가 나 100kg인데 이러면 애들 싹 다 믿을 걸? 그렇지. 100이나 뭐 128이나 그냥 뚱돼지 새끼인 거지 뭐. 어쨌든 돼지 새끼잖아. 난 어우 난 저런 돼지 새끼가 지하철 같은 데 타면 너무 싫어. 아. 맞긴 해 근데. 맞아. 120kg면은 자리에 앉으면 안 돼. 맞아 맞아 무조건 서서 가야 돼 자기가 민폐인 걸 알아야 돼 아휴 진짜 저 정도면 저 정도 지방이면 가시가보시야 진짜로 가시가보시 저 지방 좀 끓으려면은 아우 에바지 때리면 반사들 들어오겠네 존나 들어오지 하동 때문에 씨발 아니 씨발 못하겠 아니 저 정도면 진짜로 생명의 위험 느낄걸? 코트 의자 보면은 그 의자 자국 있을 거야 아마 엉덩이 자국 엉덩이 자국? 어. 지금 전화하러 가면서 아까 그 방송 끝나고 베란다 가서 바람 쐰다 했잖아 그걸 내가 봤을 때 저탱이 하나 들이면서 말리는 거 같거든 니네 생각 어때? 땀나가 그거 하나하나 닦아야지 내 생각은 그래 땀냄새 존나 나겠다 그치 포춘쿠키도 하나 있겠네 아, 어, 아, 아,
아, 야, 이 시몰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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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중에 이걸 생각하게 만드네. 이 와중에 준 얘 이거 뚫었어. 와, 비밀. 와, 개 신기하다. 와, 이 새끼 닌제다, 씨발. 이 씨발. 야, 너 대단하다. 너 이걸 어떻게 맞췄지? 이거 어떻게 뚫었대? 아, 초대받고 온 거야. 에? 아, 방장아, 저 손 넘는다. 아. 내일 전화할게. 아, 야, 전화해. 야, 근데. 응? 나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형님 없어서 다 오디오 비고. 아, 맞아, 맞아. 오디오 비고 난리 났네. 기다렸어요. 나왔다. 시볼 새끼들아. 뭐라고 욕을 했냐? 예? 뭐라고 욕을 했어? 아, 근데 막 어선님이 님 막 베란다 가서 담배 피는 거 막 저탱이 말린다는데. 코창 났다고? 왜 얘들아 왜? 그거 좀 너무했다. 코창이 왜 났어 얘들아? 아, 비밀로 할게요. 어선님 저 강조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해요. 네. 코트님 혹시 지하철 타요? 지하철 산지 오래됐지. 10년 이상 됐지. 아. 근데 형님은 면허 언제 따게요? 어. 닥쳐. 네. 야, 얘들아, 저 오늘 또 대화 즐거웠고 다음에 내가 다시 보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어, 이 개이 새끼들. 어? 아니 형, 반밖에 안 했는데. 수고들 해. 예, 형님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사랑해요.